다음 선수는 손상원 선수입니다. 지난 5월에 있었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네. 10위라는 그렇죠. 좀 저조한 성적을 갖다가 거뒀는데 오늘 이 경기 지금 예선전 준결승전까지 치르면서도 손상원 선수의 성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. 사실 지금. 예선전 4위였거든요. 네. 선수가. 아 근데 결승전에서는 지금 첫 번째, 두 번째 과제를 네 모두 한 번만에 한 번만에 깔끔하게 완등을 하고 지금 세 번째 과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. 세 번째 과제 역시 근데 또 손상원 선수 스타일이에요. 그렇죠. 네, 손상원 선수가 또 이 도전 정신이 또 뛰어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, 특히나 손상훈 선수 또 파워풀한 그런 경기력을 가지고 있고 예, 특히나 이렇게 탄력을 요하는 이런 문제에 강점을 보이는 선수예요. 네, 손상훈 선수 첫 번째 시도입니다. 네, 과연 손상훈 선수 한 번만에 완등을 해낼 수 있을지. 네, 손상훈 선수 예, 오른발 아웃사이드를 선택을 했고요. 네. 네, 저렇게 되면 이제 왼발을 밀면서 오른발을 한 번 그렇죠? 더 미는 2단점. 아~ 네! 한 번만에 성공하네요, 역시. 네, 손상원 선수 대단합니다. 네, 바로 왼발 휘룩을 걸어서. 과감해요. 네. 침착해야 돼요. 네, 완전. 네. 와, 손상원 선수 세 번째까지도 한 번에 성공을 해내면서, 단독 선두로 달리네요.